네, 두 번째 전장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5시 쪽에 위치한 프로토스 도재욱 선수입니다. 김대춘 선수 1세트에서 아주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었어요. 예. 11시 쪽에 김대춘 선수 파란색입니다. 김대춘 선수 한 경기만 더, 한 세트만 더 잡으면은 정말 이 괴물, 예? 도재욱 선수를 잡고 32강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뭐 모든 선수들이 모든 경기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어떤 생각했던 전략을 펼치면서 상대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경기를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정말 땡히드라의 한번 뭐 엄밀히 말하면 저글링 히드라 조합이었죠. 그런 어떤 히드라 계열의 러쉬의 프로토스가 한번 지면은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죠. 네. 뭐 어떤 아무것도 못해봤다라는 그 단계 하나와 그다음 이어서 다전제로 가는데. 차라리 뮤탈리스크에, 차라리 뮤탈리스크에 본진 뚫려졌으면은, 본진 넥서스가 뮤탈에 깨지고 역전하는 프로토스는 있거든요? 네. 근데, 땡이드라에 앞마당 밀리고 역전하는 프로토스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데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김재춘 선수 구드론이었어요. 예. 네. 그러면서, 들어간 키도 지금 들어간 길도 일찍 나가서 지금 정찰을 해주고 있고요. 이거 뒤길 파겠다 생각인가요? 예. 예, 왜 미네랄 0짜리 미네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파버려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뒤로 저글링 뒤로 돌아서 아니면 들어갔는데요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뒤에서 미네랄 캐버리면 예 반대쪽에서 프로브가 물다 그래도 안 캐지는 것도 아니고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야 이거 생각 좋은데요? 야 김재춘 선수가 오늘 1세트도 그렇고 지금 2세트도 그렇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온 게 확실히 티가 납니다. 지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이거 지금 예. 길을 내는 것까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전혀 그렇죠. 없어요. 그냥 본진의 캐논 지어서 어찌어찌 본진 지역과 포지 지역 양쪽을 캐논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아 이미 포지 앞마당 쪽에 건설했고요. 예. 그리고 아니 이걸 알 턱이 없어요. 지금 프로브가 야 지금 봤나요? 뭐, 일단 봤어요. 예, 드론을 본 것 같죠? 그러니까 저기다 파일런을 지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혹시 사거리로 드론 때릴 수 있나요? 네. 때려지나요? 때립니다. 때립니다. 이럴 때 보통 이제 그 인터넷 용어로 대량 낭패라고 하죠. 예, 김재춘 선수의 회심의 일격이 이렇게 막히나요? 근데 살짝 비켜서 약간 뒤로 갔어요 드론이. 지금 또 때릴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못 때릴 것 같은데 비벼서 뒤로 가야죠. 비벼서. 도재욱 선수가 지금 여기 다친 물이거든요. 예.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됐는데요, 경기가? 네. 야, 일단 입구 쪽. 그래요? 캐논 하나? 입구 쪽으로 확 들어가는데요? 캐논 하나?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아, 이거 진영 갇혀서 들어왔으면 여기 뚫리는 건데. 네. 아, 뒤로 넘어가서 드론 쫓아냈네요. 아, 정말 재밌네요, 여기. 야. 자, 그 상황에서 아주 조용히 미네랄 캐논 소리도 내지 않고 드론은 자원 채취를 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들켰습니다. 네. 이게 보통 소리가 나나요? 아니면은 이게 시야에 들어오는 건가요? 시야에 살짝 들어왔죠, 시야에. 살짝. 그리고 이제 자신이 준비해온 전략이 막히자마자, 김재춘 선수의 선택도 괜찮아요. 앞마당, 그리고 바로 다른 곳에 한 군데 더 해처리. 예, 이런 선택 괜찮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후반까지 노리면서 자신이 자원 더 가져가고, 물량 위주, 혹은 이제 테크트리 하이브 체제까지 올라갔을 경우, 생각을 해본다면은, 김재춘 선수의 이후까지 생각해온 이러한 전략 괜찮습니다. 그럼요. 예. 일단 초반에, 프로브가 한 셋 정도 일구 안 하고 놀고 정찰까지 포함하면 한 넷 정도 놀았죠. 그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캐논을 구드론 6 저글링 뽑았는데 캐논 3개 지었다. 그다음에 안 지어도 되는 위치에 파일럿 또 하나 지었다. 그렇죠. 피해 손해가 막심합니다. 프로토스가 자원적으로 김재춘 선수가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한 거예요. 야, 프로브도 잡아주고요. 예. 정찰 허용 안 합니다. 시작하면서 김재춘 선수가 살짝 그 작은 조약돌 하나를 통 던졌는데요. 예. 이 분위기는 도재욱 선수로 하여금 뭔가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도재욱 선수 정찰 통해서 어쨌든 대충 예측은 했을 거예요. 이런 하니까 해철이 여기도 폈겠구나. 그래서 이제 단지 그걸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찰을 보냈던 거였는데 확인이 됐으면은. 도재욱 선수 1세트에서의 그러한 어떤 땡이드라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식으로 막지 못하고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그런 아쉬움을 2세트에서는 좀 더 중후반까지 경기를 끌고 나가면서 프로토스의 힘을 보여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야, 투카스를 가져가네요. 투카스. 예, 일단은 뮤탈 뽑겠다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렇죠. 제일 쉽게는.
예, 그러면은 저 앞마당을 절대 정찰 당하지 않은 게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까지는 본진만 못 올라가게 했으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앞마당 크립 이후, 그 이후도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해야 됩니다. 프로브! 프로브! 아이고, 예. 네, 못 들어가요. 절대 정찰 허용 안 하고 예. 있는 김재춘 선수, 근데 도재욱 선수는 스타게이트 본진 쪽에 올라가고 있고요. 아, 궁금하거든요. 네, 도재욱 선수.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앞마당 더블 이후에 커세어 체제에서 경기를 펼쳐나가는 이러한 운영 능력은 도재욱 선수와 같은 팀에 있는 김태경 선수가 현존하는 게임을 통해서 지금 최고의 능력을 발굴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잡히네요, 예. 이거. 네, 스피드업 됐습니다. 도재욱 선수가 그러한 부분을 마저 흡수해서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다면은 그래서 그 부분과 운영 그적인 부분과 물량 도재욱 선수의 장기 물량이 하나가 되면은 정말 이 선수 어마어마한 거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로보틱스 그렇죠. 먼저 올라갔어요. 아둔보다. 그리고, 세르틱 스코어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이제 그 공격력 업그레이드, 그 공중 유닛 업그레이드? 네. 네, 뭐 예상할 수 있겠고요. 네, 공중 유닛 업그레이드를 지금 타이밍에 돌린다는 것은 뭐, 뮤탈에 대한 확신이죠. 네. 네, 정말 요즘 선수들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도대체 무슨 정보를 바탕으로 이걸 확신까지 했죠? 분명히 익스트랙터 못 봤거든요? 익스트랙터 보지 않았나요? 앞마당 익스트랙터. 예. 그리고 지금 보통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3시 쪽, 1시 쪽인가요? 예, 거기도 지금 예. 게스트 제출을 하고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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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뭐 올리브탈 가까이 가겠다 이런 소리인데. 네, 그렇죠. 로보틱스가 올라간 거 보니까 애초에 그리고 은그레임이 커세어 리버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애초에 그 생각해왔던 공중인이 공업이었고요. 김재춘 선수는 사회 처리까지 늘렸지만 이거는 사회 처리 늘렸다 그래서 스커지가 나올 거냐? 아닙니다. 이건 뮤탈이 거의 확실합니다. 뮤탈이에요. 예.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 그거겠죠. 커세어링과 스타게이트와 로보틱스를 올리면서 상대가 만약 히드라 리스크 위주의 공격을 들어오게 되면은 로보틱스에서 리버 생산해주면서 캐논과 함께 방어해주고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뮤타리스크 선택할 경우에는 다수의 커세어 업그레이드의 커세어로 잡아주면서 이후에 셔틀 리버가 경계를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뮤타리스크가 차례대로 도착을 하겠죠. 근데 네, 스커지가 없으면 여기 이 방어 라인은 돌파하기 힘들고요. 어렵죠. 이거는 괜히 들이받지 않는 게 좋을 텐데요. 김재춘, 김재춘, 스커지가 스커지가 스커지 그러나 구기 잡아냈습니다. 그러나 빼야죠, 빼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자 후속 스커지 좀 쟤네는 좀 늦었어요. 뭐, 지금 굉장히, 3가스를 빨리 가져가면서 자원 밸런스상 스코지를 쭉쭉 뽑아낼 수 있는 네. 그런 그림을 그려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캐논을 다 잡고 나서 스코지가 속속속 추가되는 대로 바로바로 커세어 이렇게 박아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예, 캐논이 빠른 타이밍에 잘 완성이 돼 있어서 일단은 김재춘 선수의 의도가 살짝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뮤탈 리스크와 이제 스코지를 한 부대로 지정을 해서, 공격 들어가면서 이제 공룡이 잡아주는 플레이는 정말 그 이재동 선수가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는데 김재춘 선수도 그 만약에 지금 이 스컬리 4기 초반에 4기 말고 이후에 4기까지 같이 갔다면은 네. 좀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러난 기가 먼 길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네요. 예. 자, 뭐 이런 상황에서 초반에 뭐 자원 빌드적인 선택 이런 거는 김재춘 선수가 도왔다가 네. 도적 선수가 그 한 번에 짜낸 공세를 막아내면서 도적 선수는 이제 한번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게이트웨이 이렇게 늘어나고요. 게이트웨이 다 늘어납니다. 도적 선수. 한 방러시 준비하나요? 자 그리고 김재춘 선수 저글링을 맵 4방에 뿌려놔야 돼요 지금. 네.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뿌려놔야 돼요. 이게 지금 만약에 그 커세어와 리버 셔틀 리버 견제 이동 경로를 체크 못해서 예. 한 번 당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프로토스로 쓸려갑니다. 그러니까 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좋아요 이런 거. 야, 이 정찰병들의 움직임이 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한쪽은 그렇죠. 벌어오르고 한쪽은 공수를 했습니다. 예, 뭐 예. 태워서 낙하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플레이인데 그냥 왠지 귀엽네요. 그냥 셔틀에서 예, 프로브 하나 내려서 저를 네. 정찰하는 게요. 보통 이 셔틀 그러면은 네. 이거 좀 비밀스럽게 그렇죠. 움직이는 그런 것인데 뭐 리버나 템플러쯤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프로브가 쇼 내려가지고 뭐 제가 스타크래프트 처음 배웠을 때 네. 잘 모르고 셔틀만 한 분에 뽑은 적 있었어요. 네. 이게 공용 무기인 줄 알고 아무런 네.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 친구한테 제가 프로토스를 가르쳐줬는데 인구수를 늘린다고 맵 한쪽 구석에 넥서스를 10개를 지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 진짜요? 저는요 어브로드를 뽑아서 러쉬를 간 적이 있다네요. 예. 자 지금 봤어요.
그러니까 도재욱 선수 이동할 때 이런 견제 네. 들어갈 때 정말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정말 신중하게. 공유랍 됐어요. 자, 따로 움직입니다. 아~ 어, 근데 저 가까이 스커지 있습니다. 가까이 스커지 있습니다. 야, 여기. 네, 하쪽에 위쪽에 비탈리스크도 있는데 위쪽에 지금 11시에 비탈리스크 보이고. 여기, 어이고 무서워라. 예. 빨리 빨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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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 네. 아, 잡아냈어요. 잡아냈어요. 네, 공업 커세어가 세긴 세요. 어느새 커세어가 와서 어머를 하게 되네. 히드랄리스크 이제 동분서주 하고 있죠. 예. 아, 셔틀 뛰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러면서 무서운 건 도재욱 선수가 이러면서 정말 무서운 건 이러는 와중에 지상 경력이 확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확보한다는 거죠. 네. 셔틀이 별거 못했다고 예, 그게 크게 피해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죽지만 않으면은 드라군 내지는 질럿 계열과 합류해서 합류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드라군이 나왔나요, 질럿이 나왔나요? 일단 질럿 위주네요. 아, 리버 두 기를 태우기 위해서 지금 한 기를 버려뒀어요. 다 보고 있는. 버려뒀는데 그 한 기 버린 리버를 유탈이. 자, 고맙습니다. 네, 야, 이건 참 정찰의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정보의 승부예요, 예, 승리예요. 뭘 이게 버러우된 저글링으로 봤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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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예, 마치 그 길 잃은 새끼 양 한 마리를 독수리가 노릴 수 있지. 너무 불쌍하네요, 정말 그렇게 표현하시니까. 어, 자, 아, 길목에서 다리 건너서 만났습니다. 올리 루키에는 예. 올리 히드라 상대로 정말 여기 리버 두 개 있어요. 리버 두 개, 리버 두 개, 리버 두 개. 예, 바로 찔러 리버. 너무 센데요. 야, 이거 진짜 세야 돼. 세야 돼. 세야 돼. 자, 이거 세보 2시에 멀티를. 근데 이거 무탈리스카 같이 와줘서 죽더라도 셔틀 리버만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리버, 리버 컨트롤. 어이구, 리버 점사, 점사. 아이고. 자, 셔틀. 와, 빵, 한 방. 야, 일단 이렇게 되면 이쪽 지역을 지키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고요. 네. 지금 빨리, 와야죠. 빨리 해처리, 해처리, 해처리부터. 예, 근데 이거 아슬아슬, 아슬아슬 아직 몰라요. 지킬 아슬아슬. 수 있나요? 자, 히드라리스크 왔어요. 자, 예, 드론이 잘 비벼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거 해처리부터 강력탱이 있어야 되는데. 예, 도재욱도 추가 병력? 도재욱도 추가 병력? 네, 도재욱표로 질러주고. 전멸되기 전에. 아. 자, 이때. 자, 이제부터 괴수모드 발동되나요? 지금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 야, 자, 드론 디펜스가 좋아요, 드론 디펜스가. 네. 최춘 선수의 컨트롤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럼요. 이거. 그렇지만, 도재욱에게 후속 질럿이 있다면요. 네. 도재욱표 질럿이 있다면 김재춘 선수는 엄청난 수비 능력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네. 그렇죠. 커세어가 히드라, 방어하기 위해서 가는 히드라의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야. 그런데 결국은 파이네요. 아, 홈이 패고 말았습니다. 자, 예, 오! 뮤탈리스가 아껴두었던 뮤탈이 커세어의 눈을 피해서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요, 예. 아, 저 드론이 여기까지 비벼주고 시간 안 끌었으면 무탈 오기 전까지 해철이 깨졌습니다. 드론 디펜스가 정말 좋았고, 예, 서로 왔다리 갔다리 죽어봤다. 예, 지금 경기의 질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거. 예, 그런데 도지혁 선수도 지금 해철이를 파괴하지 못했지만 그 병력 움직임을 통해서, 공격을 통해서 네. 어찌되었든 9시 멀티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하이 템포로 충원됐기 때문에 지금 단순 김재춘 선수의 히드라이스크 공격은 막아낼 공산이 좀 크고요. 그렇죠. 요거는 예 견제 수준에서 끝나야죠. 자신도 한시 멀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막 목숨 걸 상황은 아니거든요. 김재춘 선수가 네. 예, 지금은 상대의 대량 살상 무기에 맞춰서 히드라를 온전히 살려두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나가면서 커세어 좀 떨구나요. 한기. 아, 한기. 자, 뮤탈리스크 히드라리스크. 그렇게 8시 공격을 갑니다. 나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조합은 아닌데요. 네. 오리지널 조합이에요. 오리지널 조합. 오버로드 없는 상황에서 다크 템플러 있고요. 예, 하이 템플러 있고요. 캐논 있고요. 못 들어가죠. 안 가는 게 낫죠. 안 가는 게. 리스크, 뮤탈리스크. 이 리스크 예. 형제. 예. 예, 정말 리스크가 다크 크죠. 템플러, 하이 템플러. 예. 리스크가 커요. 형제가. 네. 그러니까 이 도재욱 선수의 이런 경기력을 보면은 보통 이제 닉네임이 지금 괴수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 뭐 괴수하면은 흔히 이제 뭐 그 왜 고질라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도재욱 선수는 거의 우주 대괴수 수준이에요 이거. 예, 고질라 잡아먹는. 아, 경기 플레이 좋아요. 그리고 다크 템플러 두 기 찔러주기. 어, 수비도 좋네요. 자, 여기 서큰 인가요? 자, 그리고 럭커에게 봅니다. 자, 일단은 반응이 반응이 좀 늦긴 했는데. 아, 예, 예. 병력 가네요. 병력 가네요. 앞마당 쪽으로. 스포 갈 것 같은 스포. 예, 수비 병력 왔는데. 예. 예, 예. 그래도 드론은 한 둘, 셋 정도는 잡히는 건 어쩔 수 네. 없죠? 넷 정도까지. 아, 근데 드론은 뭐, 드론, 뭐 네. 서너 개 잡히면서 다크 템플러 두 개 잡으면 좋은데, 어? 저 봐야죠, 봐야 됩니다, 지금. 어? 자, 여기 일단 버로우를 했고요. 예, 여기, 어, 아, 이거 뭐 보고 김재춘 있어요? 선수. 어이구야, 이건 뭔가요? 야, 이런... 지금 8개. 잘하고 있다가, 아, 여기서 장르면 예. 아, 이거 참 아쉬운데요?
물론 지금 이 장면이 경기의 결정적인 뭐 승부를 갈라놓는 뭐 그렇죠, 그런 장면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선수가 지금 김재춘 선수가 이 경기 내에서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단면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김재춘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이 경기 집중하면은 선수가 많이 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허세원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히든한테 맞아서 줄었고 지금 김재춘 선수 좀 아쉬운 플레이는 러커예요. 예. 지금 사실 러커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봉쇄 두는 건 좋았지만 상대는 애초에 이렇게 셔틀로 돌아다니고 있는 걸 주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입구를 잡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지금 하이브 빨리 들어가면서 쓰리 챔버에 키드라저 킬러스에게 이쪽 킬러줘서 시선 돌려놓고 그냥 키드라저 그냥 자 하이템플러들아 하이템플러들아 야 정말 하이템플러 맞는 거 앞마당 앞마당 아 저기 발이 저기 예, 하이템플러 예 들어 뺐네요 이 지역은 여기는 자 여기는 뺄 데가 없어요 여기 자 내려오는데 여기는 이제 아 예 아, 다행이다 레스키가 살렸고요. 야, 요거 좋네요. 요거 좋네요. 요거 좋네요. 여기서 예. 지금 김재춘 선수는 어느 정도 치고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도재욱 선수는 지금 경기의 평정심을 지금 딱 찾았어요. 예. 자신이 경기를 이제는 흔들고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의 견제가 시작된 거죠. 그렇죠. 김재춘 선수가 예. 예. 김재춘 선수, 도재욱 선수 지금 상당히 경기를 타이트하게 진행하고 있죠. 근데 그림은 도재욱 선수가 지금도 훌륭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유닛의 상성을 생각해봤을 때 러커는 질템에 맞춘 그런 네. 유닛이고 도재욱 선수는 지금 리버 또는 뭐 리버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만 뭐 템플러 또는 그 드라군 이런 뭐랄까요 러커의 상성 유닛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김재춘 선수 좀 입구 쪽에 저기 촘촘히 상대가 못 나오게 해놨으면은. 방어 안정적으로 해주면서 물량 뽑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원이 되기 때문에 하이브 체제에서의 병력이 나와줘야 돼요. 이야. 지금 단순히 이거? 저 병력으로 지금 여기 조이는 거에 만족하고 이런 식으로 병력만 모으고 있으면요 도재욱 선수의 괴수 모드 발동 한방 병력 나서 이거 쓸고 그냥 진출 확 해버립니다. 이 병력이 그렇죠. 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인데요. 자 뒷길로 지금 돌아가고 저 아래쪽 있거든요. 깊게 돌아가고 있는 병력 보십시오. 네 리버도 지금 새로 생산해서 안 죽었었죠. 저 안 죽었었죠. 예. 예, 안 죽었었죠. 있어요. 예, 살아 있습니다. 예. 자, 이 돌아온 병력 이게 야, 이게 지금 여기에서 입구를 막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럼요. 이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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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옆길로 나와서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히려 자, 이게 옆길로 나오면은 그렇죠. 나오게 되면은요. 오히려 지금 나와서 조여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김지춘 선수 병력이 양방향에서 다 먹힐 수도 있고요. 맞네요. 얼굴을 파괴당할 수도 있고요. 맞네요. 자리 잡는 도재욱 선수입니다. 예, 지금 도재욱 선수가 그런데 자, 싸웁니다. 자, 싸웁니다. 리버 쪽이 리버 쪽이 하이템플러 저그가 진영은 자, 좋아요. 하이템플러 저그가 진영은 좋아요. 아, 근데 스톱은 야, 스톱 제대로 자, 리버 잘랐습니다. 리버 전멸합니다. 전멸 김재춘 아래 위로 덤비는 저그를 상대로 녹여버리는 스톱. 아, 그래도 저그가 이기나요? 그래도 저그가 이기네요. 예. 진영의 승부고 진영의 승부이긴 한데요. 야, 도재욱 선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대천 선수로 하여금 약간 당황케 했습니다. 그렇죠. 네.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사실 도재욱 선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치면서 그 러커 쪽을 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올라가 버렸네요. 김재욱 선수는 지금 병력 추스려서 9시 멀티 무조건 파괴해야 돼요. 지금 그 조여지고 있는 병력까지 빼서요. 9시 멀티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면서 네. 사이 틈 타서 견제 갑니다. 도재욱. 하이템 블럭 한 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럴커로 바꿀 때가 아니라 그러게요. 럴커 병력 모아서 후속 병력과 같이 9시로 파괴해야죠. 자 계속 조금 아쉬운 거는 김재준 선수 조합이죠. 조합 지금은 예, 좀 해처리 하나 둘 더 늘려주면서 말도 안 되는 수의 저글링 저거 내리고 예 잡혔고요. 한 번 더 야 10킬 러커. 네. 러커. 그리고 저글링. 아, 병력 이렇게 있다 도재욱 선수 병력이 충분히 그 히드라리스트만을 고집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드라 저글링 빼거지 이게 좀 더 낫다고 보는데 리버가 또 새로 생긴 템플러 이거 그리고 지금 럴커의 버로우가 너무 한 군데 미치게서 하다 보니까 사이언스 한 방에 자, 그리고 리버 스테로베 김재춘 선수인데요. 네, 러커가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저글링을 좀 더 추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재준 선수. 예. 필요하죠. 예. 방금 굉장히 잘 싸운 거 한 번으로 유리했었는데. 네. 저글링이 또 함께 있다면 사실 9시 조금 네. 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 교전에서는 프로토스가 훨씬 소수였거든요, 예. 정말로. 네네. 저거 훨씬 많았는데 프로토스가 잘 싸워준 거고요. 그러니까 도지욱 선수가 김재춘 선수와 약간 그 센터에서 네. 센터에서 공격 때 물론 적의 병력을 많이 잡아줬지만 자신의 병력도 거의 다 잃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니. 자신이 병력을 더 모을 시간을 걸기 위해서 이런 식의 종류의 뭐 템플러 드랍이나 리버 드랍 이런 질러 드랍 이렇게 드랍을 해주면서 자신의 병력을 또 모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간을 벌기 위한 견제는 생산되는 병력으로 막아주면서 나와있던 병력과 그러니까 중앙에서 조여놓고 있었던 병력을 모아서 네. 9시 멀티를 파괴해주면요 결국 물량이라는 건 자원이 바탕이 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의 어떤 좀 공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한데 김재춘 선수 지금 너무 방어적이고 수비적이에요. 그렇죠. 김재춘 선수가 지금 수비에 전념하고 있는 상태에서 드론이 아 이거 많이 죽었네요. 예, 드론이 일정 숫자 이상이 되면은 잡는 것보다 뽑는 게 빠른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단계 아직 못 잃은 상태에서 견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저 여기 이거 스톰이 사이버. 야 저거 러커가 지금 HP 낮은 러커 다 녹았어요. 아 왜 러커를 이렇게 고집을 하죠? 자, 데스티네이션 뭐 충분히 러커 쓸 수 있는 그런 맵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김지춘 선수 체제가 갇혀져도 충분히 갇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러커 체제의 안준영에서 아까 짚어준 것처럼 도재욱 선수의 저 리버, 드라군, 그 다음에 하이템플러는요. 네. 러커 체제는 딱 죽는 체제예요. 딱 그렇죠. 죽는 체제. 자, 지금 러커를 고집하고 싶으면은 예, 디팔러가 있어야 됩니다. 디팔러가 있으면 최소한 드라군은 무력화시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디팔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예. 뭐 그 방금 죽은 러커 그 변환할 자원으로 아 요 정도 소수 섞어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뽑지 말고 네, 이 그림 보고 이 그림 일단 보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이거 언덕 올라가면은 올라가기 전에 아 여기 중요합니다. 자, 뒤쪽에 리버 두기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야 이거 완벽하게 도정 선수가 이번 전투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거는 정말 조합의 승리.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위쪽 지금 바로 공격 들어가는 멀티, 적의 멀티 못 지키고요. 이러면서 도재욱 선수는 또 5시점의 멀티 가져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일단 그림이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도재욱 선수가 조금 더 오히려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고. 네. 예, 김재춘 선수가 이 적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예, 드론만 쏙 빼주고 해처리 하나 그냥 준다 생각해야지 저 조합된 병력에 조합 안 된 소수 들이받았다가는 바닥에 피만 바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리버가 저런 위치에 있는데 한 줄로 내려온다는 것은 4시로 가는 겁니다. 예. 4시. 아, 도재욱 선수 정리됐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드론도 못 뺀 것 같죠? 이제 도재욱 선수가 뽑아내는 그 병력을 막을 뭐 입구도 없고요. 틀어막은 네. 것도 없고요. 김재춘 선수는 히드라리 스킬을 이제 끝까지 사용을 하네요. 예, 그렇죠. 히드라. 예. 지금 일단 초반부터 업그레이드를 히드라 위주로 업그레이드 아 이거 템플러 한 개 잡으려고 하다가 업그레이드가 밀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2협이에요. 예. 둘 다 2협 되고 있는데 히드라 저글링의 어떤 물량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사실 지금보다 해처리가 조금 더 많아야 되거든요. 네. 도적 선수의 끊임없는 견제 때문에 그 해처리 지율 300원을 투자를 못하고 그 돈으로 드론을 꾸준히 뽑아줘야 했던 네, 그 도적 선수가 잘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렇게 맥을 좀 끌어내는 네. 도적 선수 지지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 스코어 1대1 타임 안 되면서 3세트 네오레이킹까지 갑니다.